골대에서 딱 게임을 알잖아. 시작합니다. 노란색의 이몽규 선수. 1테스트 1세트 승대 측 100개요. 오른쪽에 저는 민철이 형 볼게요. 대금이. 왜냐면 5시가 자원을 좀 더 잘 캐. 저는 그런 것도 좀 커가지고. 저그 3대장 김정우. 아니 홍구는 정석 서치고 민철이 형이 역 서치예요. 민철이 형이 구두론 아니면 12합이야 이거는 거의. 맞닥뜨릴 수 있는 민철이 형이 이거는 구두론 아니면 12합 구두론이죠. 홍규는 봐야 돼. 홍규는 몰라. 민철이 형은 확정이야. 구두론 아니면 12합이었고. 김민철 선수가 상대의 그 앞마당 방향이 아니라 상대 본진 쪽으로 맞죠? 구두론. 보통 구레어 할 거야. 무조건 구레어다 이거 거의. 구레어 확정. 구레어. 서로의 이 심리싸움. 아니야. 구발 아니야. 구레어예요. 무조건 구레어예요. 무조건이야. 무조건. 홍구 12투. 아, 홍규가 빌드 먹었네 일단. 플래시 데니얼님. 아, 데니얼님 50개 고맙습니다. 홍규가 빌드 먹었어. 상대 오버로드 방향이 김민철. 이러면 시프리 훨씬 좋아요. 원서치도 원서치 훨씬 좋은데. 근데 요새 트렌드는 구드론도 왜 많이 하냐면 역전 할 만해. 구레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구레어가 좀 엄청 좋아 빌드 자체가 요새. 빌드를 선택해 버렸어요. 근데 시프리 훨씬 좋죠. 그래도 둘 다 원서치일 때는. 레를 모으고 해철이 올립니다. 한 상황에서 닝이 벌써 찍혀요. 차원이 나오는 타이밍까지. 홍규가 너무 좋은데? 이건 홍규가 가스 이제 다 뺄 거야. 한 마리 빼고. 원래 서치 안 되면 한 마리만 빼는데 서치를 했기 때문에 구두론인 거를 두 마리 다 뺄 거야. 가스 한 마리 캐면서 발음 누르면서 가스 두 마리를 빼버리면 미네랄 아홉 마리 최적화가 되거든요. 그렇게 할 거야 홍규가. 미네랄 아홉 마리 본진 미네랄 아홉 덩이고 최적화 맞추면서 이제 드론 나오면서 막으려고. 와 잘 싸웠어 이것도. 와 민철이 형 조졌네. 이거 홍규가 너무 잘 싸웠네. 지금도 잘 때렸어요. 이게 왜 드론이 안 나오냐면 홍규가 원래 나와야 되는데 원서치라서 그런 거예요. 잠깐만. 원서치라서 요 링 또 나오거든요. 일단 또 내려오죠. 네. 더 많은 숫자. 어 내려오면서. 아 링 이거 드론도 안 나왔어. 너무 좋은데 홍규가 그 게임은. 어 이제 나오죠 드론 두 마리. 봐봐 가스 한 마리만 켜고 있지. 어? 뭐하냐 홍규? 발업을 눌러준 상황이기도 하고. 민철이 형이 좀 이득 봤다 그래도 방금은 또. 업차 지치하게요. 근데 구레어라서 슬슬 빼고 싶을걸 민철이 형. 여기서는 신경전이 한번 나와. 어 뺄 거야. 뺄때 이제. 왜냐면 민철이 형도 여기서 링 무리하게 잃으면 이 영리에 죽어요. 아 게임 홍규가 좋다 이래도. 대충 어느 정도 싸우다가 뒤쪽으로 입구 쪽을 지금 수비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링 두 마리 빼놓고. 이거 홍규든데 웬만하면 알걸 링 두 마리 뺀 거는. 어 지금 다 뛰긴 했는데 후속에 링을 더 찍었나봐 아마. 저 두 마리 뺀 거는 웬만하면 알 거야. 입구. 어 링 또 뽑았네. 링 또 나오죠. 나오거든요. 자나 끌어냅니다. 예, 선택권이 있죠. 극단적인 링이 계속 뛰네. 이거 드론을 찍어주면서 어. 운영을 선택. 빼는 거 생각할 텐데 왜 빼는 거 생각 안 하지? 어, 이 라바를 어디에 쓰느냐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울링 꽤 찍었어요. 이야 지금 들어가는 상황에서. 자, 네. 주변에 또 와요. 오버로드를 시야 방해. 아 이거 내가 볼 때 근데 홍규 조진 거 같은데 나는. 네. 지금은 예. 아인 어 아니다 아니다 좀 봐야겠다. 앞마당에 링 뭐 하나요? 링 두 마리 편입했는데 그런 두 마리 죽은 것 같은데 지금 두 마리 죽었죠 일단. 네 하나를 끌어내고 있는 상황 지금 난전이거든요. 이게 맞아? 삼각 콜론이 완성됐고. 이거 민철이 형이 좋은데? 이러면 자기 독이 들어왔는데요. 자 뭉치 어 지금이라도 이제 드론 쬐야 돼요 홍규. 미탈 찍힙니다. 뽑아놓은 상황이기도 하고. 어 미탈 찍혀요 이거. 미탈 찍혀요. 미탈 찍혀. 일단 확실히 지금 그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찍어야 되긴 한데 적경기라서 뭔가 둘다 조금 하다 보니까 그러네. 좀 손해를 많이 봐서. 자, 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 아니었어요. 홍규가 좋다 이러면. 지금 챔버전까지 8개 자원 채취하고 있고요. 홍규가 괜찮아. 드론이 맞네. 아니 두 마리가 죽어도 네. 드론이 맞네. 추가적으로 계속 위협적으로 홍규가 괜찮아요. 홍규가 괜찮다. 수비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분위기를 홍규가 좋아. 홍규가 좋아 이거. 나왔다 손 치더라도 홍규가 좋네. 지금은 스포를 건설을 해서 부유한 체제에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이몽규 선수. 확실히 괜찮아. 지금부터 그냥 드론만 쬐면 돼. 추가 자원까지 생산해야 되는 김민철 선수거든요. 이몽규 선수가 다시 한번 칼을 빼들었습니다. 아, 또 한 번 받는다. 지금 10기가 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오. 와, 드론 잘 살려. 오. 저기 사이에 꼈는데. 야. 오, 이거 잘 살렸다. 이거 좋겠어요. 예. 꽤 많이 투자한 스포운 형 근데 잘해야 돼. 홍규가 듣기나 뜨기임은 스포운 형 진짜 잘해야 돼요.
그러면서 들어온 저글링들을 끊어냈거든요. 아, 스포가 안 박힌다. 어떤 그 가난한 측면을 자극해가 때려놓은 저글링도 드론도 있고 좀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했나 봅니다. 네, 다시 한번 뭉치게 만들. 오, 잘 먹어. 네. 안마당 쪽은 어쨌든 네. 공격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저글링을 소비를 했기 때문에 스파이어 빨리 가려고 하네. 어떻게든 다 커버를 못하는 구역이 있죠. 스포가. 그래서 치고 빠. 이거 차라리 본주로 가는 게 나아. 이거 여기 어차피 못할 거면. 홍규는 링 더 찍어야 돼. 링으로 계속 털어야겠다. 링 뛰어야 돼. 이러면 미탈이 좀 빠져야 되거든. 링을 계속 떼야 돼. 내가 볼 때. 그런데 예, 미탈이 앞마당 오는 것 같으면 뛰고 이런 식으로 해야 돼. 그렇죠.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면서 저 상대방으로 미탈이가 먼저 쫓아가는 판단. 기본적으로 테크가 밀렸기 때문에 공격적인 해치는 잠깐만. 뭐야? 공격적인 플레이를 썬큰너지? 드론을 계속적으로 잡아주. 이미 많이 잠깐만. 이거 잠깐만. 좀 봐야겠다. 딱 좋게. 네. 네. 건물 지금 딱 좋게. 챔버 때문에 지금은 확보적인 봤다. 힘이 있었기 때문에 저 이거 드론 이거 못 찍죠? 아니 못 찍죠, 이거. 하나가 제보를 지금은 하면서 와. 본진 안 홍규가 이긴 것 같다. 이정희는 일단 제보를 잘 했죠. 드론까지 동원을 해서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제 뭐 성큼까지 동원을 해서 공격적인 플레이를 계속해서 이몽규의 눈치인데 방금. 그래서 그 가난한 상태에서 드론까지 두 기 뽑아가지고 네. 들어갔는데 그 공격이 막혔어요. 그렇죠. 스포일지만 찍어도 되겠는데 지금. 고마운 특급 배달이었었죠. 네. 저 드론이라는 것이 지금은 멀티 먹고 하기에 좀 빡세다고 느꼈나봐. 네. 아 엄청난 자산 투자였었는데요. 아, 그렇죠. 앞마당이 늦었죠. 아까 찍었으면 괜찮았는데 마당을 지금은 좀 늦었어요. 자 드론 동원에서 공격적인 플레이를 했었던 게 막혀서 더 가난해진 상태의 김민. 와 이것도 충당하네. 끝까지. 오. 와 드론은 뭐 잘 여기도 2. 와 링 또 빠져나가. 게임 너무 자유롭다. 이 드론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 목숨 자체는 살려. 아 에드벌룬 2개 고맙습니다. 이용 자체가 가능한 빌드를 선택했다 보니까 이렇게 나가 있는 쪽은 어어어어어 숫자입니다. 네. 7킬을 좀 모았고 여기도 스콜즈를 비비고 닝 들어가려고. 홍규는 드론 좀 더 째면 돼. 이거 게임 갔어. 질 수가 없어 홍규가. 지금은 견제 여념이 없다. 끝났다 이거는. 와 이거 견제 당해? 너무 멀리 있어요. 아 이거 견제 당해. 많이 벌어집니다. 한 번 더 취소. 이번엔 잡혔어요. 와 잘하는데?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 좋은데?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들 이거? 가능한 상태. 홍규 오늘? 그러니까 네. 어떻게든 저 안마당 날 잡았노. 자체를 채취 못하게 하는 것까지. 이제 홍규는 방언 누르고 선택이야. 홍규가 방언 누르고 한 방을 가도 되고 11뮤 빨리 맞춰서 공격을 가도 되고 아니면 멀티를 먹어도 되고 다 홍규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 이제 게임은 민철이 형은 그냥 뭐 할 게 없어 이건 게임이. 아 지 치려고 하나 보다. 지금 나오게 숫자 있는 상태로 싸우는 거거든요. 아 지금 4개입니다. 숫자 차이 많이 벌어졌어요. 자원 차이 물량 차이 많이 벌어졌어요. 와우 저절라서 1경기 크거든요.